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 산업로에서 보내주신 신거 컨피런스 이거 이제 해외에서 직구하신 기계네요. 요즘에 해외 직구 상품들은 220 전용으로 나오니까요. 이게 참 국내 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재봉기들은 110볼트 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외 직구 상품들이 차별화가 됐는데 지금은 뭐 220볼트 전용이 나와버리니까 뭐 똑같은 제품이 이제 그 유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내 재봉기 시장에 아주 그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재봉기 업체 1970년대부터 종사를 했으니까 이런 뭐 저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브랜드하고 관계없이 재봉틀 업체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왜냐면 직구해서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모델하고 모델 번호하고 기계명하고 똑같으면 기계는 같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기계는 지금 텐션 SM플리라고 해가지고 위실 장력 조절기 이 종합 세트가 문제가 발생했던 기계고, 해외 직구 상품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대충 조립을 해서 판매하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훅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마가 약간 틀어지면, 조금만 틀어져도요, 실이 엉크면서 박음질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전자 미싱들이 단점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 기계식 재봉틀들 하고 달라서 이 가마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정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속도 조절기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속도 조절하는 거 이렇게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튀어버립니다. 예, 이것도 빠른 거예요. 지금 이 기계들이 참 이렇게 아주 최저 속도, 가장 낮은 속도로 사용하셔야 잔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북실을 감는 영상이 되겠죠. 벌써 이것도 벌써 튀잖아요. 이게 초보자분들은 막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로 가니까 놀래버립니다. 그렇죠? 손으로 잡으시는 게 더 편리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아서. 어메 어메,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실을 걸어주는 거. 실도 불량품들이 많이 나오네. 이게 너무 어렵네요. 북실을 하나 감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옛날로, 예? 19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재봉틀 하나 사용하려는데 이게 편리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불편해서 이게 어떡합니까? 이 디지털이 모든 게 편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영구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옛날 어머니들 보면 미싱 재봉틀 하나 사면 평생을 사용했잖아요. 요새 기계는 그렇게 만들질 않습니다. 북실을 하나 감는데도 이렇게 튀고 속도 조금 빨리 하려고 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네요. 큰일 났네. 예, 요거는 이제 서서히 사용하는 걸로 하고,
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북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해서 돌려서 밀어서 감는다. 예, 요거를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실 감는 것 같고 이렇게 심야에 난리를 치면 바느질하는 영상까지 넘어가지를 예, 못하겠습니다. 이제 북실 감는 거 이렇게 감는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실패꽂이는 이 기둥으로 섰으면 참 좋은 건데, 어메? 1번. 실을 끼워야 되겠죠. 2번. 3번. 이렇게 해서 실 채기 걸어주고, 이런 거를 천천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실을 감았죠? 실 감은 요 푹토리라 그러잖아요. 푹알. 요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손으로 꽉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틈새로 빼줍니다. 요게 이제 두 개의 나사로다가 요걸 침판이라 그러는데 두 개의 나사로 이걸 이제 풀고 잠그게 돼 있습니다. 이 수평 감아 제품은 요 부분을 수시로 풀어서 여기 두 개의 나사를 수시로 풀어서 안에 먼지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지가 많이 껴도 이 감아가 서버려요. 안 그러면 이제 북집에 흠집이 생기고 내려주고 이제 위실을 끼워야 되겠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것도 요렇게 돼 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걸어주세요. 하나, 둘. 이제 실을 자동으로 끼운다 하잖아요. 자, 바늘, 폴리를 돌려서 제일 상단에 올리고 제일 높은 데다가 바늘을 올린 상태에서 요걸 살그머니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푸시 항시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요 틈새라고 요걸 또 올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실을 요렇게 물고 뒤로 나가는 이런 원리입니다. 예, 눈이 좋으신 분은 손으로 끼우시는 게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늘을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 자동 실 끼기 장치를 작동시키면 금방 고장 나버립니다. 안에 저 가느다란 갈고리가 휘어져 버려요. 놓고 옷감을 놓고 노루발을 내리고 폴리를 몸쪽으로 돌리게 되면 바늘이 꼽힙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니까 손으로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요 정도 속도로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몇 번씩 서비스를 받고 고치다가 나중에는 막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 보면은 막 이런 거 기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네, 디지털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또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만 바느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느질 속도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바느질이 옷감이 빨리 박히는 거는 아니에요. 최대한 더 슬로우로 하고 중간 속도로 바느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장나면 직구 하신 거 어디가 물어볼 데도 없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노우 합니다. 한마디로 직구한 기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막 기분도 나쁘고 뭐 직구한 사람이 큰 죄인이 된 것처럼 막 이 심적으로 쇼크를 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계들을 받아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 한국의 기업들이 또 살기 위해서는 예, 그런 부분들을 또 감수해야 되는가 봅니다.
이거 기능들 사실은 아무 필요 없어요. 네, 이거 가장 중요한 기능, 직선이 잘 돼야 됩니다. 직선 바느질이 잘 돼야 됩니다. 직선이 안 나오면 나머지 뭐 지그재그라든가 이런 기능들 실제 사용을 하질 못하면, 이런 거 어디다 씁니까? 그렇죠? 오버록 스티치라든가 간단한 이런 거지. 첫째, 직선이 나오지 않으면은, 예, 다른 기능들 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제 수리를 마치고, 예,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으로 뭐 내일 발송이 되는 싱거미싱의 컨피런스라는 기계, 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요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속도 중립 이상 하지 마세요. 예,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기계 모두 다 튀어버립니다. 안에 북측 가마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바늘이 찍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가마가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속도를 최저 속도로 천천히 박음질을 하는 게, 아, 수리 많이 안 받고 기계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예, 이거 해외 직구 상품인데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아, 수리 비용이 3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